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지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건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4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너무 뜸합니다. 많이들 좀, 네,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특히, 어, 요즘 그, 미국 증시가 아, 유례 없는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제가 이제, 여러,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로 데이트라고 하루짜리 옵션이거든요. 당일 옵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단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금리 인하 미루는 중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증시는 패닉이다. 지금 살벌하게 내려가고 있죠. 중국 증시, 근데 원래는 유동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블랙록이 상하이 오피스 빌딩 30% 할인에 매각을 했다 예, 블랙록도 철수를 했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아, 우리 트럼프 형이 예, 지금 공화당 일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보시고요 어, 지금 네 중화권 더 강력한 부양청원은 예, 엄청난 지금 침체에 빠져 있어요 상당히 지금 어렵고 그래서 시장 침체 에홍콩수도 정밀 극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아주 심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걸로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어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음네 중국 증시 지금 심각하죠 예네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또안 그래요 엄청난 또 버블을 만들고 있고 아주 극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니켈 가격 인도네 시아의이 네, 니켈 가격이 네, 반토막 났다. 그래 결국엔 뭐냐 에, 전기차 시장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 테슬라, 넷플릭스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보다도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아, 우리 박상우 우리 MBC 대기자님이셨죠. 네, 그래서 박상우의 문명 개화 영상을 보면 오늘 어젠가요? 올라왔는데, 자, 글로벌 공공만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후티군의 공격으로 스웨저 운하를 통하여 교육량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요. 팬데믹보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더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게 아마 어떤 물가 상승의 어떤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연준 인사들도 상당히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죠. 네. 왜 그러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 특히 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죠?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 진짜 완전히 망조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이 주시하시고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따 또 말씀 아, 여기 지금 선물 상황도 보면 여기 요 가격들이 있잖아요. 고가. 다운은 37,966. 자, 그 다음에 SM, SMP 500은 선물이죠. 8,456. 예, 이게 지금 역사적인 고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US 테크, 예. 자, US 다시 닥100 종목이요. 그래서 17,436. 이게 고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를 봤더니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로데이트라고 해서 만기가 하루도 남지 않는 제로데이 옵션을 의미한다 옵션이죠 그래서 이는 상장 폐지 예정인 주식 가격이 심한 것처럼 가격의 변동성이 어마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빨간 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제로데이트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빨간 거 표시되어 있는 거 늘어난 거 보이시죠 2022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시무시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빨간 거 보면 늘어난 양이 살벌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예, 미칩니다. 옵션은 컬 옵션과 푸드 옵션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S&P 500, 나스닥 100, 다우할거 없이 이게 아주 그냥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돈넣고돈 먹기, 복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상승에 배팅해서 네 순식간에 하루 만에 네, 몇백 프로씩 벌고 또 잃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제로데이트의 이 극성 때문에 어마무시한 지금 변동성이 생기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갑자기 이만큼 증가했어요. 하루 만에 네, 거래량이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제로데이트 지금 2024년 지금 1분기 때만 해도 어마 무지하게 이 양이 증가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뭘 하고 있다. 네, 시장을 지금 현재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그렇게 뛰면서 덩달이로 이쪽도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여기처럼 이 선물 가격이 어 그래서 지금 빅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제로데이트 옵션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어, 하나의 지금 열쇠를 지금 푸른 것 같은 느낌인데 무슨 얘기냐 예 지금 현재 경기나 경제에 비해서 너무 주식시장이 과대평가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의 뭐 어, 제로데이트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옵션,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의 이 변동성을 이용한, 네, 투기판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특정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음, 어,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는 제로데이트 옵션. 무조건 지금 상승에 배팅하고 있는 겁니다. 좀만 좋, 더 좋다 싶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좀 열쇠를 좀 푸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의 증권사에서 이거를 만들어 갖고 로빈우신가요? 예, 수수료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어마무지하게.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언젠가는 턴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현재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팔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죠. 근데 뉴스는 어때요? 계속해서 낙관적인 뉴스만 계속 내고 있죠. 이런 이면적인 내용은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로데이트 이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게 만약에 방향성이 바뀐다면 지금까지 상승한 거를 다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왜냐? 아, 사람들의 심리가 상승에 지금 배팅하고 있는데 옵션을 하루 만에 옵션을 근데 만약에 심리가 바뀌어 갔고요. 하락의 배팅이 시작된다? 그 하락 폭은 상상을 아마 초월할 겁니다. 왜요? 이 맛을 들였기 때문에, 도박판 맛을 들였기 때문에, 오마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생을 보시면, 항생과 상해 보시면, 3%막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어요. 금리 뭐죠? 금리 뭐 때문에? 네. 금리 인한 안 한다고. 경제 안 살린다고. 중시를 아주 박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 일본은 어때요? 아, 일본은 어, 옛날 버블 시대만큼이나 어마무지하게 지금 버블이 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 결정을 이제 어떻게 할지 에, 지금 늦춰지고 있죠. 아까 어, 후티 방군이나 이쪽 그 물류 쪽에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 3월 달 여기 보시면. 네, 지금 1월 달은 동결이고요. 자, 3월 달도 지금 뭐로 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월 달이고요. 아. 다시 여기 1월, 3월, 그죠? 그다음에 여기 5월. 아, 여기 지금 좀 뭐가 좀 잘못됐는데요. 아, 이게 조금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리셋하고요. 좀 보시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리셋. 네, 여 보시면, 어, 3월, 1월 달 동결. 이게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많이 내려가죠? 지금 4만 달러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붕괴될 것 같습니다. 네,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고, 일봉에서 드디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서는 자, 보시면,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동성이 나와서 반등을 했어요. 61.8%까지. 정확하죠? 이, 여러분, 이거잘 보셔야 돼요. 하락, 반등, 정확한 61.8%.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는 거죠? 킬러시. 그러면 이번에 아 RSI 풍덩 빠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요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한 게 맞죠?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거 펌프질 해갖고, 이 세력들이 여기서 다 팔아먹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면 좋은데, 자,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똑같죠? 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똑같죠? 자, IPO. 상당히 좀 낮죠, 지금. 네, 요거는 똑같았는데, 유동성 확대와 축소. 여기는 조금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네, 나스닥 선물입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요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 제로데이트. 네. 그 옵션 시장 때문에 비대, 비대하게 커진 그 옵션 시장의 영향으로 시장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 원래는 예,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테슬라나 코스피나 이런 것처럼 이런 흐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지금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는, 네, 뭔가 트리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 지금 어때요? 시간에서 조금 오른다고 그러지만 이번 달만 12% 빠진 겁니다.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KBWB, 마찬가지. 은행 위기는 아직 안 끝났다. 자, KRE, 예,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지금 파산행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살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은행, 중소형주 잘 보시고, 음. 그 다음에 대형주도, 자, 개별 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잘 보시고요. 큰 상승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떻게 변동성이 생기는지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가 많이 못 올라가니까 코스피도 같이 움직이죠. 코스피와 싱크로율 거의 90%, 자, 호주 달러가 RSI 49.7 약세로 접어들었고요. 주봉에서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도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호주 달러를 관찰을 잘 하자. 자, 달러 인덱스 이제는 아, 상승을 멈추고 지금 아, 살짝 지금 조정을 주는 상황이고요. 달, 아, 유로는 어때요? 네 별로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어, 무서운 게 뭐냐면 아 어, 유럽발 아까 공공망 위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심리가 확 바뀌면서 어 s&p 500이나 나스닥도 폭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잘 보시고요 자 중국 자 위안화 7.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어, 이거는. 거의 골로 가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이죠. 쪽발이들 지금 이게 보시면 환율이 다시 올라갔어요. 내려가는 것 같더니. 그러면 이 환율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예, 금융정책이 어, 바뀔 거고요. 예, 봄에. 그다음에 미 국채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 국채에 예, 가격의 폭락이 일어납니다. 금리는 상승하고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잘 보자. 그래서 지금 미 국채 30년물인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에, 제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네, 나스닥 선물. 그러면 얘는 올라갔잖아요. 뭐 때문에? 제로데이트 때문에, 옵션 시장 때문에 이게 지금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자 보시면 어자 지수가 내려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가격이. 그죠?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요새는 디커플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제로데이트. 에서 RSI 42,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 예. 네, 커플링 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조만간.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엔 뭐냐면, 나스닥 선물이 계속 가는데 국채는 빠그러지고 있다. 국채 이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채 10년물. 요거는 S&P 500 선물입니다. 또, 디커브 됐죠? 여기서 한 3일인가 4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고, 국채 10년물 가격. 자, 저는 100을 깰것 같다. 여기 지금,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바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전 2006년과 2007년에 저점을 지지했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에까지는갈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금리가 4.124%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좀 보시면 자 정책금리 5.4고요. 자 2년물 살짝 금리 올라오고 있고 자 5년물 네 그다음에 자 10년물 다시 자 20년물 네 많이 올라왔죠 4.4%그 다음에 30년물 네4.3% 그러면 이제 금리 차를 보시면 예, 좁힌다고 좁히지만, 예, 정책금리와 10년물은 아직 멀었습니다. 네, 10년과 2년은 그래도 남, 나름, 네, 몇 퍼센트? 0.2 거의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장기와 중기, 네, 예, 30년과 5년 잘 보시고, 결국엔 무슨 얘기냐? 예, 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네, 아직은 아니죠. 그러면 현제 앞으로 한두 달 지나서 올라오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자, RSI도 월봉에서 지금 51입니다. 상승 추세 잡았고요. 결국엔 이게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금리 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엔 고금리죠. 자, 나스닥이 쌍봉 치고 내려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 투기판이 제로데이트 투기판이 멈추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시장의 심리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콜옵션을 계속 당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일단 체크하시고 제로데이트 뭐 데일리로 나오는 게 제가 아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제가 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대로. 그 다음에 금이죠. 금은 2000달러 부근에서 좀 머물고 있고요. 네, 달러 인덱스의 어떤 상황을 잘 보시고, 어, 앞으로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전 세계적인 공공망 유시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이슈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면 아니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해서 유지하구나.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뭐가 된다? 금은 폭등할 것이다. 예, 실물, 금은을 잘 준비하자. 유가도 지금 반응을 많이 안 하고 있지. 73달러. 계속해서 여기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미국에서, 네. 원유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현재 RSI 51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요. 자, 다우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갔죠? 네. 지금, 네.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괌에서 들어와 있는데 예, 조만간 조금이라도 조정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s p 5 0 0 빅스. 자 빅스가 힘을 발휘 못하는 이유는 하루만에 옵션을 갖고 어, 완전히 예,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빅스가 변동성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예, 동일가중치 s p 5 0 0입니다못 가죠. 네, 지금 특정 종목 몇 개와 요런 애들에 의해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예, 종목 옵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네, 얘는 고점을 못 넘었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도 체크하시면서 S&P 500 월봉을 보면 살짝 넘었죠. 그 다음에 주봉을 봐도 살짝 넘은 상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어, 왜곡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제로 데이트 든 모든 간에 일단 다이버전스가 생겼고 조만간 어떤 심리 변화에 의해서 급락 앞전에 이 급락 요 급락 보다도 더 심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왜 제로 데이트가 콜이 아니라 풋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네 이거는 폭락의 폭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만큼 영향력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동일가중시도 못 넘었죠. 네, 지금 쌍봉 형태로 있는 거고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스닥 백선물이죠. 엄청 올라와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어마무지하죠. 예, 네. 뭐, 다이버전스뿐만 아니라, <laughs> 이거는, 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에, 그만큼 시장의 몇 개의 종목, 소위 말해서, 종목 제로데이트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뭐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뭐가 좋아져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아, 투기판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어마무지한. 네, 그래서 불규칙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이어간다. 근데 지표상으로 지금 과매수에 들어와 있다. 조만간 조금이라도 조정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저도, 네, 어,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수만 올라간다고 해서 뭐 좋아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이 하락만큼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뭐가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냥 꽂을 것이다. 예,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라. 이 변동성은 무시무시한 거죠. 왜 상승 콜 옵션을 갖고 콜 옵션, 자콜 제로 데이터 네, 제로죠. 네, DT 이게 지금 기승을 불려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풋, 예풋 네, 제로 데이트가돼 갖고 완전히 이제 폭삭하는 이 상황으로 가면. 이 올라왔던 이 속도에 거의 광속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제껴놓고 우리나라와 유럽, 중국을 좀 봐야 되겠다. 예.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라든가 경제라든가. 네. 예. 그래서 이런 동일가중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 동일가중치. 네.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진짜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아마 어, 유래가 없는 유래가 없는 예, 사상 최대의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아, 제로 데이터를 이용한 하락 배팅 예,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예, 지금 국채 쪽 하고도 또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며칠 동안 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상황은 예, 특히 이제 일본의 이런 상황들 예, 블랙스완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러니까 중국 상황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은, 어, 주식 시장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예.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에, 코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로데이트 이런 게 없죠. 네. 나름대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애플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 실적이 좋아서도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로데이트예 이것도. 이것도. 근데 이런 애들은요. 제로데이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그 다음에 주식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로데이트, 이거 지금 무시무시하게 지금 증가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2021, 올해 2024년 들어서 더 많이 증가되는 제로데이트 자료다. 조심하자. 이게 거꾸로 푸스로 아, 바뀌는 날 아, 작살이 나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 올 것이다. 진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서플라이 체인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하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네 나름대로엔 저도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 일단은 네 거기에 맞춰서 그냥 어, 따라가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구독,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응원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